귀엽다. 뒤진다 진짜. 와, 49레벨 레인디야? 이거 위험하다. 와, 마비가 한 번에. 1570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디클립스가 절정기가 아니라니까. 데미지 별로 안 들어가요 그거 진짜로. 아니요, 뜨는데요, 원래? 제이스케이님 뜬 것 같은데? 제가 못 봤나봐요. 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그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아니, 너랑 대화하고 싶지 않아, 스트레야. 물론 넌 아주 훌륭한 여성이지만. 아니야! 돌아갈 거라고! 그러니까 그만하라고! 정비 좀 하고 가자. 에이, 정말.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니 나도 좋지. 더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보셔야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매일 밤 치킨 시켜 먹고, 술 마시고, 그럴 수 있으니까, 뭔 소리야. 나도 나의 살이 살을 위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재밌게 보시면 좋죠.
자, 일단 이거부터 의뢰 보고부터 하자. 어우 토 나와. 어우 안에 이런 뭐 퀘스트가 212개야 나 뭐 죽으라는 건가? 미친 거 아니야? 아주 끝이 없군. 아주 끝이 없어. 그 나이트메어 레인은 SP 좀 많이 쓸 거잖아. 써요. 트위치로 가서 보세요. 유튜브 끊기시면 둘 중 하나는 안 끊길 테니까. 죽어도 이라스 둘 중 하나는 안 끊기지 않을까요? 보자. 와, 이도류 지금 800 찍었다. 와. 세상에. 뭐 게임에 따라 다르지만 현금 쓰죠. 게임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라스. 에스피 보전 확실히 잘 써먹었어. 한150 들지 않을까요? 이클립스도 한 그 정도인데 100 정도 들지 않을까? 150에서 130? 100 드네요. 정비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자, 오늘 빨리 엔딩을 보자. 그래, 히마이 치고 이거 다른 게임도 해야 되니까. 다크소울도 해야되고 뭐 그 사이에 나온 캐릭터 게임도 많고. 당장 내일 뭐 나오지 않나? 오늘인가? 오늘 뭐 나오지 않나요? 오늘인가 내일인가? 내일인가 오늘인가? 뭐 나오지 않나?
어우 야 이제 피가 피통 2만인가? 아니야 여기 아니야! 그래요 월 오브 파판도 해야되고 할게 많아. 이거요 소드아트 온라인이라는 오드어 게임을 아니 오드어 컨텐츠를 게임으로 만든 거죠. 네. 오드어 게임. 참고로 저는 참 이거 좋아합니다. 참 좋아하진 않은데 아무튼 뭐 나쁘지 않아요. 아 또 이놈이야. 이놈도 무지 짜증나는데 이거. 아니 어디다 쏘냐. 원래 11월 달이 가장 핫한 달이에요. 게임 쪽에서는. 뭐 다른 데도 뭐 아니 11월 12월 이렇게 해 가지고 항상 그러잖아요. 최대한 실적 올리려고 뭐. 방학도 방학이고 원래 선물 연말연시에 선물 받거나 선물할 일 많잖아요 애들한테. 그런 것도 게임기도 선물 중에 하나니까 주요한. 나도 선물 받고 싶다 게임기. 하지만 내가 내 돈 주고 사야 되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 그럴 수 없지. 내가 알바에서 PSP 1000번대를 맨 처음 샀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진짜 세상 다 가진 것 같았는데 내가 벌어서 산 돈으로 게임기 샀었대 처음으로 알바해가지고. 패드요? 여전히 안 좋아요. 여전히 상태 개판이에요. 아유, 오랩이 안 돼, 안 오른다, 신호. 패드 하나에 한 6만원 돈 들어가는데 아끼고 더 아껴야지. 패드 하나에 6만원 돈인데 그니까 내가 내 돈 모아가지고 처음으로 아마 새 게임기를 샀었어요. 그게 PSP였어. PSP 1000번째였어. 아예 신품으로 중고가 아니라 학생 때는 돈이 없으니까 막 게임기 중고로 사고 게임도 중고로 사고 막 이랬었는데 글쎄요 일단 얼마 안 남긴 했는데 뭐 이게 마지막 던전이긴 한데 뭐 얼마나 더 걸릴지 뭐 제가 저도 처음 하니까 모르겠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나중에 정 피곤하시면 나중에 다시 보기로 시청하세요. 한 3-4일 내로 올라갈 테니까. 편집이 거의 몇십 시간 밀려가지고 좀 거시기하긴 하지만 어쩌겠어. 어찌하겠습니까. 그러게요. 저도 뭐 맨날 시간은 한정돼 있고 여러가지 게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니라서 그런 주제가 못되기 때문에 항상 고민해요. 저도 어떤 게임을 할지. 이 게임을 하면 시청자가 많이 안 올 텐데 이 고민도 엄청 많이 하고. 솔직히 이 게임도 시청자가 많이 올 만한 게임은 아니에요. 그냥 애니메이션 팬분들이 게임 나왔다니까 한 번씩 보고 가는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임을 하는 건 내가 하고 싶기 때문이지. 아니요, 안 했어요. 이러시면 안 되죠. 아, 설마 데미지. 아, 어택이 다운되는 저주를 걸렸구만. 아, 원래 나는 이런 스타일 게임 좋아해요. 이제 보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그런 거 가지고 맨날 혼나. 방송하는 형들한테, 형님들한테. 너가 네가 시청자면 이 게임 많이 보겠냐고. 좀 네가 하기 싫어도 시청자 많이 볼 만한 게임 하라고. 혼날 때 많아요. 뭐 크게 터치는 안 하시지만 좋은 겸 해가지고 많이 듣죠 그런 소리도.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한다. 아, 야, 스턴이라니. 이런 상황에서 스턴이라니. 심지어 빗나가다니, 스킬이. 아주 뒷박이다, 야. 10820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스토리가 길어지면 몇십 시간 되는 게임들은 방송하기 힘들죠, 사실은. 엄청 집중해가지고, 뭐, 봐도 뭐, 시청자들이 대부분 다 끝까지 보는 것도 아니고, 사실. 시청자분들은. 아, 야. 대체 타겟을 어디로 대고 있다니, 그렇게 뛰냐. 이놈아. 어떻게 대먹은 거니? 얘들아. 아다다다다다. 아이고, 야. 뭐가 너무 좋아요?
아. 나 또 내가 좋다고? 아유 무섭다. 아 제발 어디 가냐? 대체 나를 타깃으로 했는데 왜 어마대로 뛰어가냔 말이야. 아이 정신 나간 것 같은데. 예. 아이씨 결국 쳐맞네. 반응은 별로였어도 시청자는 엄청 많이 왔어요. 한 300명 왔나 그때? 경기.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임은 하루하고 빠져야 돼. 사실 엔딩은 못 봐서 죄송합니다만 구입하실 분들은 참조하세요. 이걸로 심하이 땡 해야 되는데 내가 성격이 그러질 못하니까. 아 안된다 안된다 안된다. 엔딩을 못 보면 내가 찝찝해서 안 돼. 그렇지 인피니티 모먼트. 인피니티 모먼트 발동했으면은 내가 다운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아유 정말 환장하겠네. 얘들아 피해. 으라다다다다다다. 난 이게 의도되지 않은 거겠죠. 제작진들은 제대로 타겟을 맞춰가지고 날 공격하길 바랬겠지. 얼추 49 정도의 엔딩을 볼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특별한 일 없으면. 빰빰빰빠라바람. 어휴 나도 이제 좀 되다. 아니 피곤하진 않은데 방송을 하긴 돼. 야 빨리 심하이 찍자 이와 이것 좀. 아유 벌써 1시가 다 돼간다. 나의 근성에 불을 붙이는구만. 허리도 아파 죽겠구만. 아 이렇게 새벽까지 방송하면 또 새벽에 뭐 먹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야이야이 야들아. 정말 볼티지 어설트가 최고야. 아니요, 그냥 운동을 하는데요. 타 스트리머 얘기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근데 그게 방송적으로는 더 맞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원래 시청률 안 나오는 게임 방송은 폐지하는 게 답이야. 시청률 안 나오면 폐지하는 게 최고지. 잘 나오는 게임 위주로 하는 거지. 게이머가 아니라 방송인이라면 그렇게 해야 돼. 물론 너무 안 그런 것도 문제겠지만
방송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그게 가장 올바른 선택이긴 해요. 이거 거의 지금 한 4일째 하고 있는데 하루에 몇 시간씩. 사실 가장 좋은 건 아니다 싶은 게임은 방송하기 아니다 싶은 게임은 애초에 선택을 안 하는 거. 나처럼 내가 하고 싶다고 건드렸다가 울고 불며 짜고 후회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한단 말이야. 내가 하고 싶다고 선택했다가 시청자만 다 빠져나가고 돈도 못 벌고. 돈은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렇다 쳐도. 아프리카 할 때는 그래갖고 랭킹 빠지면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다행히 트위치나 유튜브는 랭킹 시스템 없어가지고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서 좋아. 어휴 그놈의 랭킹이 진짜. 무슨 우리가 내가 영업사원도 아니고 맨날 쪼들리는 느낌이었어. 네 안녕하세요. 아직 스킬 포인트가 안 될걸요? 되나? 되니? 어 된다. 이제 이게 그 전설의 스타버스트 스트림인가. 하지만 아마 쓸 일은 없겠지. 딱 봐도 안 쓰이겠다. 딱 봐도 안 쓰이겠구나. 어디다 치는 거야? 이게 무션만 몇 대 더 때리지 사실 데미지가 똑같네 거의. 그럴 바엔 그냥 이게 쓰는 이 볼티지 쓰는 게 낫지. 데미지만 데미지는 똑같아. 그냥 무션만 다를 뿐. 스킬들이 거의. 만에 치면 헛손질만 하지. 이렇다 할 게 없네요. 에스티만 많이 쓰고 효율이 많이 떨어져. 시험 공부하세요. 쉬는 시간이 보는 건 모르겠는데.